공항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해외로 뜨려고요. 22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최소 학점 될 겁니다. 4학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을 들어볼게요.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성신대학교 장점 뭐가 있지? 짱 많은데. 아, 저희 다 같이 학습에서 방송 질러 출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요. 그럼 헌혈성의 준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딜까요? 지금 공항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해외로 뜨려고요. 는 장난이고요. 해외여행 갈 돈도 없고 해외여행 지금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왜 공항이냐, 제 영어 번역을 해주는 그 수연이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친구인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복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을 떠난대요. 인사하러 마중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도착하긴 했는데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오늘 예비 수강 신청한 날이어가지고 수강 신청 좀 해야 됩니다. 수강 신청 좀 하고 수연이를 좀 만나러 갈게요. 이게 저희 학교 수강 신청 어플이에요. 오랜만에 16학번 학교를 떠날 때가 됐어요. 자, 2021학년 2학기고요. 22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최소 학점 들 겁니다. 나머지 13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꼭 들어야 되는 게 사도행전 과목 꼭 들어야 돼요. 필수여가지고 사도행전 신청. 사실 신학과 과목을 들으면 좋긴 한데 들으면 너무 빡세서 안 들으려고요. 어쨌든 대학원 가서 많이 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교양으로 꽉꽉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 학교 교양 과목 막 듣고 싶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미 들을 만한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4학년 되니까 들을 게 없어. 도대체 뭐로 학점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네. 13학점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배워볼까요? 이게 근데 월요일 수업이네. 월요일 수업은 진짜 싫어하는데. 월요일 수업은 좀 그렇고요. 기독교 윤리학 재밌겠는데. 수요일 8-9교시? 아까 내가 했던 게 듣고 싶은 건 또 겹치나? 안 겹치네? 수요일에 꽉꽉 채워놓자고. 지금 수요일 오후 시간 꽉 채웠어요. 자, 월요일에는 다음 세대 마이콘 촬영이 가끔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워두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죠? 들을 게 없어요. 월요일 수업이 많은 거야, 교양은. 기독교인을 위한 성과 사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학점이 딸리는데? 이게 진짜 현명해야 되는 게 13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2학점금을 채웠으면은 하나 더 되면 14학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수업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3학점짜리를 찾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12? 오케이. 예비 수강 신청을 완료했으면 딱 13학점 채웠고요.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편집 디자인, 기독교인을 위한 성과 사랑, 사도행전, 기독교와 문화 이해, 재난과 정신건강, 이렇게 딱 13학점 채웠습니다. 예비 수강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적거나 딱 맞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강 신청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은 본 수강 신청일 때 한 번 더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내일 모레거든요. 그때 또 한번 제가 수강 신청 미친 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연이 좀 만나러 갈게요. 네, 여러분, 또 번역 해주던 수연인데요, 이제 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행기 타러 갑니다. 네, 이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수연아.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제 집에 가지 않고 또 약속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은 끄고 내일 모레 또 수강 신청할 때 기도록 할게요. 그때 봐요. 수연이가 준 거예요. 고마워. 네, 여러분, 드디어 수강 신청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2시 27분인데 누르면 2시 반부터 가능하다고 나와있거든요. 3분 뒤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조급하지 않아서 따로 막 네이버 시간 그런 거 키지 않고요. 그냥 2시 30분 되면 그냥 눌러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을 한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네 괜히. 자, 딱 30분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50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침착하게 절대 X를 누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천천히 기다려요. 조급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빠른 거야, 내가 봤을 때. 4학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수강 신청을 성공을 했나 확인을 안 해가지고. 저 수강 신청할 게 없네요. 여러분, 저 수강 신청을 할 게 없어요. 괜히 쫄았네. 나 수강 신청을 다 성공했대요, 예비 수강 신청을. 그래가지고 신청할 게 없다고 뜨네요.
네, 저는 그러면은 가던 길 가겠고요. 오늘은 뭐 하냐면은 일단 저녁에 저번에 총싱어긴 같이 사회봤던 예인이라는 친구 만나서 또 아너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컨텐츠인가? 뭐 그런 거에 참여할 것 같아가지고 관련해서 만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다음 주 개강할 때 또 킬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드디어 시작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제 제가, 30분 됐으니까 또 오늘은 OT니까 제가 했는데요 수업 시작했어. 원래 수업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다운펌 중이에요. 미용실에 왔는데 실시간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수업을 들어볼게요. 걸릴까봐 무서워요. 제 수업은 일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학교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오기 싫어갖고 이거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수업을 아까 잘 마치고 준비하고 학교에 왔어요. 개강 기념해서 학교에 와본 거기도 하고 오늘 학교에서 촬영이 있어요. 아너스 홍보대사 친구들이랑 총신 라디오 콘텐츠 촬영을 함께 하자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그 모습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저는 지금 아너스실에 도착했고요. 제가 또 외국인 최초 아너스실 최초 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거 대본 입고 있어. 전도사님을 위한 간식 박스입니다.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준비했죠. 이거. 원래 있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우 정말요? 준비해서 해보나요? 네. 지금 해봐요? 네. 근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총싱 어게인인데 저랑 같이 행사 봤던 예인입니다. 리허설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총신 라디오의 MC를 맡은 예인입니다. 최진원 전도사님을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 반갑습니다. 저 이거 너무 어려워. 총신대학교 장점 어떻게 해요? 아, 장점. 총신대학교 장점? 뭐가 있지? 딱 많은데. 기독교 서적 가수 보유 1위 총신대학교 도서관. 대사님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라? 카메라 약간 매기 같아서. 할까요? 좋습니다. 아 저희 다 같이 쿠스버스 방송실로 출발.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대요. 헬로, 저는 허니일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SNS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이고요. 또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어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한 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작했던 의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고 기독교적인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었어요. 전도사가 되기 위해 희망하는 총신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 남발해 주세요. 아,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은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정말 유익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듣긴 좋은데 설교가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설교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쓴 지 한 2년이 됐어요. 설교 노트, 네. 설교 노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해결이 되었고요. 신앙심이 없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하는 가운데서 또 오히려 또 사연자분의 마음 가운데 또 신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잘 전해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이 총신대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또 이 총신을 빛낼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수원에
시작했습니다. 개강 기념해서 개강 기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학교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브이로그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